우리가 생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생기는 결국 유전자에 뭐가 가야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합니까? 생기가 와야 돼요. 그 유전자라는 것은 물질에 불과해요.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야. 여러분 배웠다시피 당분 또 뭐 인산 그 다음에 염기라는 물질이 합성돼서 그게 이제 DNA를 만들고 DNA가 이제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꼬불꼬불한 두 줄로 해서 그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 움직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여러분의 핸드폰 그 자체는 물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죠. 그 모든 물체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할 수 있는 일, 작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야말로, 그 물체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결국 뭐예요? 핸드폰이에게 핸드폰을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전기예요. 전기 없는 핸드폰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건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이 만들어진 물질을 작동하게 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전기.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그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작동시키는, 즉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작동시켜 가지고 그 유전자가 작동하면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소화제도 만들어내고 엔도르핀도 만들어내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에너지 유전자라는 물질을 작동시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바로 생기입니다. 그 생기를 다른 단어로 하면 생명이라는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좀 달라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차원에서 생기는 결국 뭐예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생기와 생명을 좀 섞어서 쭉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 생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진선미를 알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고 선 속에 또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한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뉴스타트에서는 사랑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정말 인간의 사랑은 그 유전자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조금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엄마가 그 아기가 죽었는데 아무리 엄마가 자기의 사랑을 준들 아기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생기를 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생물체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났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지. 물질에 불과해. 유전자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아직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물질적인 인간에게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기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생기가 들어오다가 너무너무나 억울해. 그렇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 그럼 기절해야 안 해요? 그렇죠? 생기가 탁 막히면 그냥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절은 어떤 때 기절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힐 때죠. 그럼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절할 수 있어. 거기서 그 말의 뜻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다 말이야.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배신감, 좌절감, 복수심 이런 것에 꽉 차서 내가 거기에 그 복수심의 지배를 받을 때는 생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모든 이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가진 그런 물체들이 생명은 누가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셔. 그런데 그 생명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다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있는 한안 썩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안 썩고 생명이 나가버리면 썩을까?
그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 속에도 많아요. 많지만은 그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 물질을 자꾸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그 부패 물질이 생산되면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자꾸 번식하고 부패를 시키는 부패 물질이 생산이 자꾸 되면 사람이 자꾸 썩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안 썩어요.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생기가 들어오고 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탁 생기가 나가버리고 사람이 탁 죽으면 즉시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딱 번식하기 시작해가지고 부패 물질을 막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들은 그냥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러면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안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 계란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질수록 어떻게? 빨리빨리 썩어요. 왜? 날씨가 더울수록 부패 박테리아 번식이 더 빨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왜 그래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살아. 살아있어야 병아리가 되지. 네. 그런데 썩어요. 그 썩는 걸 보면, 썩는 걸 보면 계란 그 자체 속에는 아직도 뭐가 안 와 있어? 생기가 안 와 있어요.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썩는 계란이 어떻게? 안 썩어요. 그래서 썩는 계란이 안 썩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썩는 계란을 어떻게 해주면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21일이 지나도 안 썩어.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온다. 근데 생기가 탁 들어오는 원래면 그 생기가 들어오면 썩는 계란이 안 썩어요. 왜?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기를 받는 순간부터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생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계란을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달기 계란을 어떻게 하면 안 썩고 병아리가 돼?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네. 그 암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온도를 맞춰주면 돼요. 그 온도가, 여러분, 38도입니다. 38도라는 온도는 모든 게 썩는 온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25도에도 썩고, 28도에도 썩고, 30도에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죠, 그렇죠? 그런데 38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안 썩어요. 안 썩어.
왜 안 썩을까? 왜 안 썩을까요? 여러분, 25도에서는 한 3, 4일 지나면 계란 썩어.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을 못하니까 빨리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란을 냉장고 밖에 내놓으면 3, 4일 만에 썩어. 그 다음에 28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 30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 33도, 35도가 되면 금방 썩어. 36도가 되면 눈 깜짝할 새 썩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답을. 생기가 들어오면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이 계란이 35도에도 썩고 37도에도 썩고 하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 그때부터. 며칠 동안을 안 썩어요. 21일. 와, 기적 아니에요, 그거? 금방 썩는 38도라는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21일간을 안 썩어. 안 썩고 나중에 보면 삐약하면서 병아리가 돼서 나와. 그러면 21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생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아리가 된 거예요? 그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를 형성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 21일 동안 생기를 받으면서 쫙 해서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깃털도 만들고 21일 동안 생기가 와서 그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도 켜서 심장도 만들고 모세혈관도 만들고 그래서 21일 동안 생기가 와서 계란을 병아리로 변화시킨 거야. 그러면 심장을 만들고 여러분 또 콩팥도 만들고 병아리 폐도 만들고 병아리 깃털도 만들려면 그런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질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가 만들어. 그래서 깃털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심장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계란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에, 예, 네. 노른자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씨눈이라고 그럽니다. 씨눈이 저게 뭐예요? 씨눈이 없으면 썩어버려요. 38도에서도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썩어요. 왜 생기가 안 올까? 씨눈이 없는데. 씨눈이 없다는 것은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씨눈 속에 보면 유전자들이 쫙 들어있어. 들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보면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코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부리 만드는 유전자, 혓바닥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그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유전자에 하나님이 짠! 하고 생기를 넣어줘서 유전자를 작동시켜야 돼. 그래야만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심장도 만들어내고, 혈관도 만들어내고, 눈도 만들어내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생기가 오게 된다. 그런데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기가 와야 하나요? 참 놀라운,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깃털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하려면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료가. 그 원료는 어디 있어요? 아, 이 노른자위, 흰자위가 다 원료예요. 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저는 이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보면 내가 이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들어있게?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왜 공기 주머니가 있을까? 공기 주머니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병아리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콕콕 계란을 찍어가지고 빵꾸를 내야 돼. 그렇죠? 내기 전까지는 그 빵꾸 낼 때까지 필요한 양의 공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 이 공기 주머니 없으면 병아리가 콕콕 찍을 수가 없어. 병아리는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숨 쉬는 꼭 딱 필요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 주머니. 저는 이런 거 깨달으면 막 간지러워요. 막.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란은 계란 중에 유정란,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정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렇죠. 수컷이 없으면 이제 무정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가 들어와야 이 씨눈 속에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하고 합쳐야 올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아직도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구별이 되게? 요 씨눈을 계란을 깨가지고 씨눈을 딱 떼내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면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둘 다 있으면 그게 유정란이야.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무정란이야. 그런데 계란은 이미 뭐예요? 깨버렸어. 그래서 알아내면 뭐해요? 그래서 이 계란을 부화시킬 때는 몰라요.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 사람의 실력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38도를 딱 맞춰서 부화기에서 계란 부화기 시작하면 꼭 썩는 게 몇 개가 나와요. 그 썩는 거는 왜 썩게?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 그렇죠? 그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왜 생기가 안 왔게? 무정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와,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느 계란이, 그러니까 씨눈 떼서 현미경으로 안 봐도 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계란은 아빠 유전자가 뭐예요? 없구나. 그러면 생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생기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돼. 아빠, 엄마 유전자가 함께 있어야만 병아리가 돼요.
그러니까 생기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계란은, 그 계란은 38도에서 썩어요. 나머지 계란은 뭐예요? 다 유전자 켜져서. 왜? 생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이 병아리 키우는 걸 아주 재밌어요. 그렇지, 물이 부엌이 있어요. 그 여러 번 계란 부화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저쪽에 닭장 있잖아요. 아침 되면 막 꼬꼬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란도 이제 계란은 건강식에 포함이 됐어요. 최근에 와서. 그래서 계란, 그래서 그 우리 계란 먹으면 아주 계란이 그 사 먹는 계란보다 훨씬 더 맛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무정란이면 그게 무정란인 줄로 알고 생기를 어떻게 안 보내니까 썩어요. 자, 그러면 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그렇죠? 여건이 첫째, 유정란일 것. 아빠 유전자도 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38도라는 그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건이 구비가 될 때까지는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뭐 열흘이 돼도 생기 안 와요. 절대 생기 안 오니까 냉장고 안에서는 계란이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생기고 와야 된다니까, 병아리가.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어. 그리고 어떤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유정란에만 생기를 보내고 있고 또 온도도 뭐예요? 38도가 유지됐다고 할 때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는 거예요. 다 알아. 아시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병든 세포 속에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다 아실까 모를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 유전자를 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우리는 생기를 받기를 선택만 하면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유전자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워버리십시다. 그렇죠?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거를 콩이라고 합시다. 콩. 콩이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콩이 그 자체로서는 썩어요. 그래서 콩을 습기가 없도록 말려놓으면 안 썩어. 왜 말리면 안 썩어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온도도 필요하고 습기도 필요해. 그래서 콩을 완전히 바짝 말린 상태에서는 안 썩어. 그러나 썩은 나요, 안 나요? 썩은 안 나.
왜 싹 안 나죠? 생기가 안 오니까 싹 안 나지. 그러니까 생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봄에 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에 이 봄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Spring은 샘 솟는다. 샘이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spring. 근데 봄이 아주 멋진 명칭이라고 생각해요. 봄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계절, 봄, 계절을 뜻하기보다도 봄은 뭐예요? 보는 것. 봄이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다. 는 그 동사고 그걸 명사로 만들면 뭐예요? 삶이라 그러죠.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할 때 보다는 동사고 봄은 뭐예요? 보는 것 그 명사야. 그때 봄에는 우리가 본대요. 뭐를 보는 계절일까? 그렇죠. 생기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 계절이다. 왜?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가 안 와요. 그 온도가 적정 온도로 쫙 올라가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생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을 뭐 하는 계절이라 그래? 소생의 계절.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을 생기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해서 봄. 아, 멋있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생기를 봐야지. 그 생기가 활동하는. 그래서 봄에는 무엇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네? 생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절이 봄이야. 와, 얼마나 그 계절의 명칭치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봄. 아, 자. 그래서 이 생기가 콩에 씨눈에 안 오면 콩도 결국 축축한데도 그런데 이제 자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콩을 어떻게 하면 안 썩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냉동시켜도 뭐 생기가 안 오. 근데 냉동시키면 물론 안 썩죠. 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 하니까 안 썩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콩은 이제 흙을 파고 흙에다가 뭐예요? 심어야 돼요. 그렇죠? 왜 흙에 심어야 돼? 계란은 안 심어도 돼. 근데 콩은 흙에 심어야 돼. 그건 왜 그럴까? 계란은 계란 한 개 안에 다른 곳에서 영양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기에 충분한, 딱 충분한 영양소가 다 흰자에와 노란자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한 뭐까지도, 심지어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이 탁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공은, 공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공은? 공은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뭐가 됩니까? 콩나무가 되잖아요. 콩나무. 그렇죠? 그래서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개의 콩알이 열리는 콩나무가 되는, 되게 하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콩알 하나 속에 있는 이 원료, 영양소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으니까, 흙 속에 있는 뭐예요? 네, 영양분을 다 끌어와야 돼. 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자,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생기가 뭐예요?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그러면은, 죽어 있던 콩, 죽어 있던 생기가 아직도 오지가 않았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던 콩이나 죽어 있던 계란도 어떻게 생기가 오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나면 그때부터 안 썩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물들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자, 미국에 어떤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겨울철이 되면 꽝꽝 얼어버려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산에서 사는 개구리인데, 한 3, 4개월 다음 봄이 올 때까지는 개구리는 죽어 있어요. 얼어. 그래서 그 개구리를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녹이면 사는 개구리가 있어. 또 이 개구리를 여름에 가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예? 잡아다가 실험실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서 꽝꽝을 켜. 밤새도록 켜. 그래서 다음날 와서 어떻게? 그 꽝꽝 얼어있는 개구리를 살살 녹이면 개구리들이 다 살아나. 와, 왜? 온도가 맞으니까. 기본 여건. 즉, 계란도 38도가 되면 생기가 오듯이. 그 개구리들도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얼었던 게 녹아가지고 그러면 생기가 와서 개구리가 살아나.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요즘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학. 크라이오바이올로지. 자, 이제 그 동영상이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뉴 스타트는 여러분, 놀라운 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때까지 가졌던 선입견은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에, 예. 선입견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본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결론을 내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죽어도 살아날 수? 핸드폰이 방전이 다 돼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죽어. 그런데 전기를 다시 충전시키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 우리가 아까 본 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뭐를 불어넣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자, 그 개고리를 잡아왔습니다.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얽힐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넣고 여러 마리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박스를 닫고 냉장고로 가져가고 냉장고 온도는 영하 8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퇴근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모든 박스 안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 어떻게 돌같이 얼어버렸습니다.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모든 것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근데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딱딱하다. 그래서 서서히 녹여보겠습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눈 보세요.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오. 뭐가 돌아왔어요? 생기가 돌아왔어.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네. 심호흡.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생기가 나간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죽으면 생기가 떠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 왜? 생기를 보내면 다시 살아나. 자,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우리 진영 씨 그 이란의 사형수 그래서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현대 의학자도 우리도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이제 현대 의학은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소생현상. 자동소생현상.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란의 사형수예요. 그 이란서는 이 사형을 시킬 때 교수형을 시키는데 이거 야외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목 매달아 죽여요. 현재 이 사람이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란 빌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KBS 뉴스예요. 9시 뉴스 나왔어. 네. 그래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네. 온 이란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왜? 강경파들은 뭐라 그러게? 다시 사형시켜야 돼. 근데 온건파들은 뭐예요? 아니, 사형시켰잖아. 그래도 사형시켜서 죽은 거 확인해서 안 할게. 사망 확인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냉동실에 시체를 갖다 넣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24시간 후에 시신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서류를 해왔는데 이게 늦었어. 뭐가 빠진 거야. 그래서 서류를 다시 하고 하는데, 냉동칸에서 나와서, 여러 시간이 가는 동안 몸이 점점 녹은 거야. 그 나중에 서류 다 갖춰가지고,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 비닐백 있잖아요. 그 지퍼를 착 여니까. 그래가지고 사형을 다시 시켜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온 세계 이렇게 방송으로 나갔어.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이건 이제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런 현상이 응급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왜? 분명히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앰뷸런스에 실려왔을 때, 실려왔을 당시에는 환자 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죽었어 벌써.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 이 환자는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무슨 병으로 죽은 것을 사망한 것을 확인한다 하고 의사가 사인했어.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연락해야 돼. 가족들이 다 이제 응급실로 찾아오는데 한 서너 시간, 네 시간, 다 시간 걸렸어. 그 와서 시체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족이 그 가서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계에서도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알게 모르게. 모르지. 왜 몰라요? 생기를 모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자동소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은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 네, 좀비, 네, 좀비, 좀비. 영어로는 좀비. 이게 한국 사람들만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일본에도 좀비가 있고 뭐 유럽 뭐 다 좀비라는 다 좀비 그러면 뭔 줄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한국에만 없어요. 한국엔 좀비 그럼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 왜? 한국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사람 죽자 장례할 때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염을 하더라고. 염. 염하는 거 봤어요? 예. 네. 염하면 뭐 까제 솜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콧구멍 뭐 입을 입으로 다 꽉 막아버려요. 어? 그리고 뭐 목도 탁 이렇게 잡고 이 막 이 팔도 탁 묶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와 봐야 문 살아.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어요 좀비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 조상님들이 참 현명했다. 그러시고 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골치 아파요.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막 발생해. 네.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이 그 좀비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염을 하자. 그래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염 안 해요. 일본 죽은 사람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화장시키고 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처럼 막 묶고 막 피가 못 통하게 막. 참 우리 조상님들은 참말로 상당히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냉동칸에 들어갔다고. 네. 이날 저녁에. 네. 그런데 온 밤을 냉동칸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어떻게 해? 녹으니까 살아났다고요. 왜 살아났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돼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아침 강의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핸드폰이 살아났어. 충전이 됐어. 그건 누가 충전시킨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충전시켜 준 거예요. 사람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뭐요? 보낸 거야. 자, 이래서 여러분 성경이 점점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콩을 이제 보면. 그래서 이 콩은 이 생기를 받아서 생기가 오도록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돼. 그렇죠? 주는데, 먼저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다 심는 이유는 뭐예요? 영양.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이 콩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콩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을 nutrition M이라고 nutrition M. 자, 그다음에 이제 콩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뭐 줘야 돼? 물 줘야 됩니다. 콩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운동할 필요 없어. 그래서 물은 water. 물 줘야 돼. 그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야? 햇빛입니다. 햇빛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네, 콩을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다음 물 주고 가!
캄캄한 벽장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 그 햇빛이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 햇빛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껏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은 우리 피부에 비쳐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우리가 야 오늘 해가 너무 좋다, 야 햇빛이 너무 좋네 이런 것을 뭐예요? 느끼는 느낌 그것이 그 뜻이 해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자외선만 쪼이고 뭐 그럼 뭐해요? 그래서 와 이제 내일은 해가 좋을 겁니다. 이야 해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고 그거를 표현하고 와 저 해 좀 봐 할 때 여러분 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월 1일 날 동해 바다로 옵니다. 그렇죠? 뭐 본다고? 해돋이 본다고. 그렇다면 속초가 그냥 꽉 차요. 저도 해돋이를 몇 번 가서 봤는데 그거 볼만해.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와! 하고 이거 함성이 나와요. 와,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콱! 야! 하고 그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이치 중요해. 그 햇빛은 sunlight니까 S.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 절제. 절제라는 것은 이 영양분이 아무리 좋고 물이 아무리 필요하고 햇빛이 아무리 필요해도 적당히 받아야 돼. 적당히. 과해지면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화초를 뭐를 심어놓고 좋은 비료 비싼 비료를 줘야지 해서 비싼 비료를 잔뜩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생기가 안 와요. 과잉하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맛있다고 너무 처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게 과식하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떡해? 썩어요. 그 모든 것은 적당히 절제한다는 그 원칙. 아주 중요해요. 절제 원칙. 그 절제를 영어로는 temperance, T.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 반드시 공기. 공기 공급. Air. 네. 그래서 콩은, 자, 보세요. 그래서 콩은 이제 이 모든 기본 여건,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만 갖춰주면 콩은 뿌리 내는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줘서 이렇게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기 위하여 떡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줄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를 쳐? 가지를 쳐요. 가지를 치고 거기서 가지에서 그 다음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잎사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열매 맺는
유전자가 켜지면 콩이 열매를 맺게 돼서 그래서 콩알 한 개가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여기 다 계획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콩 한 알이 콩나무 한 그루가 되는 프로그램이 딱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여러분 진화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뭐예요? 사전에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계획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콩은 뭐만 하면 돼? 누스타만 하면 돼. 이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스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콩을 그냥 물만 주고 땅에 안 심어. 그러면 기본 여건이 하나 부족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콩나무까지 안 갑니다. 콩이. 어디에서 끝나요? 네, 콩나물까지만 갑니다. 기본 여건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시되 콩나물까지만 가라. 그래서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냐, 갖추어지지 못했냐에 따라서 생기를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듀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뭐를 갖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본 여건. 그래서 콩에는 모든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들은 기본 여건을 몇 가지만 갖추면 돼요? 다섯 가지. 자, 이제 동물. 동물들은 몇 가지를 갖춰야 될까? 예. 네. 동물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럼 운동은 여기 이제 exercise, 운동. 운동을 하면 이제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곤하게 되면 뭐예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 rest. 그래서 동물은, 식물은 new star만 하면 되지만, 동물은 new star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동물에게 운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게? 예를 들어서, 사자를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한 마리 부부 사자를 구해왔다. 그래서 동물원에 데려다가 합방을 시켜. 그러면 재구실을 못합니다. 운동을 못하면. 새끼를 못 낳아요. 운동을 해야 유전자들이 잘 발달해서 남성,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도 잘 발달해가지고 수사자는 남성적인 성욕이 생기고 암사자도 여성적으로 그 성적 욕구가 생기고 해서 교미를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데 동물원에 데려다 놓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들이 그 생식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성호르몬, 성적 욕구를 느끼게 하는 성호르몬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암컷수컷을 한 방에 넣어놔도 뭐예요?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이제,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물원에서는 시험관 애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컷 사자로부터는 뭐예요?
난자를 빼서 시험관에 넣고, 그 다음에 수컷 사자는,로부터 정자를 이제 해서 넣어서 그거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수정시킨 것을 꺼내가지고 암컷 자궁 속에 인공적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인공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가 나오죠? 새끼가 나오면, 이 암컷 사자가 모성애가 없어요. 그 모성애도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성애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새끼가 났는데도 점먹일 생각도 안 하고, 키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빨리 동물원 직원들이, 사자 새끼를 꺼내와가지고, 우유 먹이고, 이제 사람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그래서 운동이란 것도 참 규칙적으로 운동을 꼬박꼬박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사람은 식물과 동물보다 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기본 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 맨 마지막 T입니다. New Start. 이 T는 뭐예요? Trust 말이에요. Trust. 신뢰. 또는 믿음.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본 여건을 잘 갖춰줘야지. 그래서 사람은 그 지적 능력이 동물보다 훨씬 더 우수하니까 사람은 일단은 뭐예요? 배워서, 아, 그게 뭐라, 저 말이 옳은 말이야. 그래서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알고, 그 다음엔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강의를 할 때도 걔가 파블로 박사가 종을 땡 치면 반드시 꼭 뭐예요? 맛있는 간식을 준다라고 믿어야만 침이 나온다고. 그렇죠? 엔도르핀이 생산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을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생기를 받게 돼. 그래서 사람은 뉴 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생기인데, 그 생기를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형성해 주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 기본 여건을 형성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식을 하는 이유, 운동을 하시는 이유, 물을 마시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을 맞춰주기 위하여,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맞춰주기 위하여 하는 것을 뉴 스타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기를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 기본 여건만 된다면은 생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간이건 간에,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생기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너를 사랑 안 할 거야.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적 사랑은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왜? 왜 안 아름다워요? 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알고 보면은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 네가 내 말을, 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네가 내 말 안 들어주고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사랑 안 해. 그것은 나 중심적이죠. 그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은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고 그거는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 욕심을 미화시켜서 좀 달콤해지면 사랑이라고 부르고 달콤한 게 빠지면 서로 미워하고 이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사랑은 시작했다가 보면 눈물만 흘리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유행가 속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야.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일 같은 놈도 사랑하는 사랑 그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그러나 이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해 갈 때마다 감동이 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과정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좀 더 깊이 이해시키면서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2부 세미나예요. 그 2부 세미나는 성경만 가지고 언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생기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유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 기본 여건이 필요한데 그 여건을 다 갖춰주려고 우리의 그 생활 습관과 생각의 습관과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바꾸어가면 그래서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 유전자를 만드신 분, 유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변질됐을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유전자 글자를 창조하신 분만 가능해.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의학의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네.
유전자 그 변질된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염기 서열로 재구성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의학계에서. 왜 안 하게? 그거를 이제 염기 서열대로 ATGC, 그렇죠? 그 바뀐 거를 다시 해서 수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집어넣는 거 하면 병 나았지. 근데 왜 안 해요? 나의 변질된 유전자도 본래는 정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본래는 정상 유전자였지. 근데 그걸 누가 변질시켰어?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 안 바뀌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수리해서 복구해서 집어넣어놔도 그 본래의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변질시킨 범인이 나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면 그 유전자는 다시 변해버려. 그러니까 그 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 전기 에너지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해서 우리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쭉 신경이라는 그 전선을 타고 온몸에 쫙 알파파가 퍼져나가서 그게 유전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알파파 때문에 망가졌던,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생기가 와서 쫙 회복시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기분이 상쾌해요. 낫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 안 살려. 그래서 이 자동소생 현상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영어로 하면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돼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어려운 단어들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단어가 어렵다.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꾼지 아세요? 나사로 증후군으로 바뀌었어. 왜? 나사로는 기독교인이면 다 알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 나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로 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점점 과학적으로 더 확실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과학보다 더 앞장서 가고 있는 뭐예요? 예, 즉 물리적 에너지보다도 더 앞장서 가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렇죠? 과학적인 차원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 창조주의 차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걱정을 더 이상 하시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내 마음속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 뉴 스타트만, 그 기본 여건만
잘 준비 여건만 조성해 주시면 하나님이 아주 쉽게 생기를 보내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